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 앞에는 꼭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통일이죠.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단계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보완할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남북 모두 자유를 누리는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자는 거죠. 전략은 세 가지. 첫째, 스스로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가치관과 역량을 키우고, 둘째, 자유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열망을 촉진하고, 셋째,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같은 7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8.15 통일 독트린. 우리 모두 손잡고 더 큰 역사 발전을 향해 함께해 주세요.